어제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불발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인내심을 갖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원구성 지연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민주당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일방 파기한 데 따름입니다. 지난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1년 뒤 내놓는 조건으로 법사위원장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믿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법사위 계류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대폭 축소하고 심사 범위도 엄격히 제한했으며 60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국회법 개정에 협조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업 만기일에 부도를 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국민의힘이 맡기려 했는데 외상값 못 갚겠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